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가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관람객이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홍보 강화와 행사 내용을 보강했기 때문인데 조직위원회는 당초 목표보다 많은 14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 가락에 현대적인 춤이 어우러지자 관람객이 환호합니다. 하루 7차례 열리는 이 공연장엔 매번 좌석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화랑 원정대의 플라잉 공연은 당초 두 차례만 운영했지만 관람객이 몰리자 한 차례 더 공연을 늘렸습니다. 비단길 전시와 실크로드 그랜드 바자르 등 체험과 각종 전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재밌고 여기서 옛날에 그 실을 주고받았던 나라가 많았다는 것에 놀라웠어요. 실크로드라고 해서 엑스포라고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역사 공부도 시켜주고 같이 공원도 와서 놀이도 될 겸해서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개막한 실크로드 경주 행사에는 관람객이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초기엔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국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보강하면서 관람객이 증가한 것입니다. 초창기에 그 메르스와 태풍 등으로 굉장히 걱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 보기에 우리 고유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서 대중문화를 넘어서 상당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런 추세라면 당초 목표한 관람객 120만 명을 훨씬 넘는 14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대와 현대, 전통과 첨단을 아우르는 문화축제인 실크로드 경주 2015는 오는 18일에 폐막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